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도 안경 67회차 서기를 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8번째 진가, 진실인가 거짓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무리는 못 졌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가에 대해서 세상에는 공안인 것이 없느니라 그러지. 계무자체, 여몽인상무자체, 또 환인무류무자체, 포인수유무자체, 영인형유무자체, 수의제법 무불시공인이라 라고 했어요. 모든 것은 자체가 없는 것이니 꿈은 생각으로 인해서 자체가 없고요. 또 환은 사물로 인해서 자체가 없고요. 또 물거품은 물로 인해서 자체가 없고, 또 그림자는 형상으로 인해서 자체가 없음이니, 그러므로 모든 법은 공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죠. 자, 우리가 공의 저 언덕에 이르는 법, 쉽게 예를 들면 저 언덕이다 라고 하는 것은 피안이다 라고 하잖아요. 피안. 자, 그러면 저 언덕에 이르는 법은 어떻게 이르느냐. 욕수육도인된 당쟁육근이요, 욕정육근인된 선강육적이니라 라고 했어요. 육도를 닦으려면 육바라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통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고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건널도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육바라밀을 닦으려면 반드시 육근을 청정하게 해야 하며 그랬어요. 자, 우리는 결국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뭐든 탐진치를 만들어가지고 업을 만들지요. 그 업이 결국은 저 언덕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라면 결국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없애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근을 청정하게 해야 하고, 또한 육근을 청정하게 하려면 먼저 육적을 항복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육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기, 고효, 어몸, 뜻이 대상물을 보고 일어나는 마음가짐이죠. 뭐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이루고 싶다. 이게 결국은 여섯 도정 몸들을 없애야 된다. 눈기, 고효,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일어나는 마음이다, 도적심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저 언덕에 이르기 위해서라면 육근을 청정하게 해야 되고, 육근을 청정하게 하려면 결국 육바라밀을 닦아서 포시티겐육정진 선정반야, 육바라밀을 닦아서 결국 신통,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에. 자, 그럼 이런 어떤 뭐 전득이 이런 사람 우리는 보살이다, 뭐 열반자다, 또는 부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뭐 부처다라고 하면 신통력을 부리고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뭐 중생들이 원하는 거 다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것을 부처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실제로 부처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중생들한테 뭘 하나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불상이 뭘 이루게 해주는 줄 알고 불상에다 빌고 절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뭐 선사록들, 뭐 조주록이니 마조록이니 이런 데 본다라고 해도 어느 하나 선사에 뭐 중국 선사든 한국 선사든 기도하고 빌어라 하는 선사는 하나도 없어요. 요즘 큰 스님들은 그런 것만 시키죠. 큰 스님인지 기도 많이 시키는 장사하는 큰 스님인지 깨달은 큰 스님인지 모르지만, 역대 자타가 공인하는 큰 스님들은 단 한 사람도 독경사경 기도하고 빌고 절해라 하는 분 하나도 없어요. 경전에도 하나도 없고.
자, 그러면 티베트에서는 부처를 뭐라고 보느냐? 티베트산 남방 쪽에서는 무지로부터 온전히 깨어나서 스스로 잠재된 방대한 지혜의 문을 활짝 연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신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고통과 좌절로부터 근원적으로 벗어나서 영원히 지속되는 불멸의 행복과 평화를 발견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로 부처는 똑같은 인간이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그러면 과연 현대 세계에도 발전된 과학이나 어떤 물질 세계에도 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럼 부처님 당시 2600년 전에 부처님이 할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았겠냐는 얘기. 뭐 날아다니고 수리수리 야팡 뭐 변하고 뭐 혼사줄 연결을 해주고 뭐 시험 합격시켜주고 부처님이 그렇게 했었을까요? 부처님도 하나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물며 부처님이 계셨는데도 못했는데 부처님 동상에다 빌고 이러면 돼요? 그럼 해주나요, 동상이? 자신이 결코 신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단지 자기는 깨달음의 씨앗인 불성을 지녔고 그 불성을 안 지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지니고 있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불성이란 모든 중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것이죠. 우리 불성도 어떤 부처의 불성만큼 훌륭해요. 본래는 다 공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뭐 중생의 씨앗을 뿌리면 중생이 되고 부처의 씨앗을 뿌리면 부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불성도 어떤 부처의 불성만큼 훌륭하고 깨달음은 누구나 가능하죠. 또 우리 역시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요. 만일 가르침이 참되지 않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죠. 우리 불성은 자신의 일상적인 마음의 벽에 둘러싸여 있죠. 우리가 깨달을 때 꽃병이 조각나는 것처럼 일상적인 마음도 깨지는 것이고요. 안과 밖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본성과 중생성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깨닫게 되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본성과 중생성이 하나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색불이공 공불이색이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과 공이 하나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참나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깨닫고 나면 참나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는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깨달음이나 참나를 알기 위해서 찾고는 있지만 정작 찾으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깨치게 되면 깨달음도 없고 참나도 없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진가.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하겠고요. 다음 이제 29번째 전계인데 전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송을 전한다, 즉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중승 기문 식대 사이 갱부 감쟁 의법 수행이라 일시 예배 즉지 대사 부영 주센이라 그랬어요. 대중 스님들은 이미 들어 대사의 뜻을 알았으며 대사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주해능 스님의 뜻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다시는 다투지 아니하고 뭐 시비쟁론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고 법을 의지하여 수행하였나니 대중이 일시 예배하며 대사께서 세상에 오래 머무르지 않으실 것을 알았느니라라고 했어요. 육주해능 스님이 이제 세상에 오래 머무시지 않을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제자들이. 상좌 법 해양 전언 대사 거후 의법 당부 하인이라 상좌인 법회가 앞으로 나와 여쭈기를 큰 스승이시요 큰 스님께서 가신 뒤에 가사와 법을 마땅히 누구에게 부촉을 하시겠는지요 자 달마로부터 시작이 돼서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가사와 법을 의발을 누구에게 전수를 하시겠는지요? 물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의발을 전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뭐 의발 전수 때문에 서로 모함하고 지금 뭐 큰 사찰의 주지 싸움, 뭐 총무원장 싸움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파벌이 많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뭐 몽둥이 들고 난리를 치고 뭐 승리 아닌 사람들한테 승복 입혀서 뭐 동원시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싸워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그 전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종인 스님은 육조현행에게 네가 법통은 법을 전할 때는 딱히 법통을 전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오종인 스님이 육조현행에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홍인이 현행에게 더 이상은 이제 가사나 뭐 의발을 전수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수받는 사람은 좋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수 못 받는 사람이 전수받은 사람은 해코지를 하고 서로 죽이고 치고받고 싸우고 패싸움하는 것이 사실 승려들은 모든 걸다 버려라라고 하지만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수행을 하거나 가르침을 전수해 나간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물질, 재물, 정신, 인원이 바로 뭐 그런 어떤 팀장, 주지나 뭐 총무원장이나 이런 선거 때 소비가 되고 얼마나 보이지 않는 암투가 형성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절대로 전수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육조 스님은 의발을 전수했냐? 전수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오조 홍인대사는 육조 현행에게 의발을 전수하면서 유정내 부종 인지과 환생이라. 자, 유정이 오는 것은 종자가 없으나 자, 유정 정이 있어요. 정이. 정이 오는 것은 종자가 없어요. 자, 죄에도 종자가 없잖아요. 죄무자성 종신기요.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본래 씨앗은 없어요. 역시 유정이 오는 것도 종자가 없다. 정이 형성되는 것도 종자가 없다. 그러나 땅으로 인해 환생의 과를 받고라고 했어요. 환생의 과를 받는다. 땅으로 인해서 받는다. 자, 땅으로 인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연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무정역 무정 무성야 무생이라. 그럼 무정도 역시 종자가 없다. 그래서 성도 없고 생도 없는 것이라. 인연법엔 우리는 전부 다 성품이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 일체의 중생 시루불성이다라고 열반경에서는 다 불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당시에 큰 스님들 뭐 조주 선사니 마조 선사니 뭐 육조 현행 대사니 이런 분들은 사실은 본성 역시도 사실은 불성 역시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다 전부 불성이 있다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부처님 열반경에서 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느냐? 연기하기 때문에 연기한다라고 하는 공화되는 거 공화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불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정이든 무정이든 결국 종자가 없다. 성도 없고 생도 없다. 태어나는 것도 없다. 인연 따라 잠깐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가 생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태어나고 죽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생과 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생과 사가 없냐? 연기하기 때문에 생과 사가 없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연기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신랑이 늦게 들어와서 화가 났어요? 그럼 화가 태어났어요? 화가 죽었어요? 아기가 좋은 일을 하고 왔어요. 아기를 칭찬해요. 기쁨이 태어났어요? 기쁨이 죽었나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도 역시. 생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사 없는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연 따라 형성됐다가 소멸이 되기 때문에 변해가는 이치이기 때문에 생사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인은 당고종 661년 해능 나이 23세 때에 더 이상은 가사나 바루를 전하지 말아라라고 이르고서는 길을 떠날 것을 재촉을 하지요. 그래서 홍인이 육조현행한테 의발을 전수하면서 더 이상은 의발을 전하지 말아라. 의발은
의복하고 바르여요. 대사원 법적 불효 여부수문 오멸 후 20여 년 사법 요란 호가종지 유인출례 부석신명 정불교시비 수립종지 즉시 오정법 의부합전이라. 제사께서 이르시기를 법은 전하여 마쳤으니 그대는 모름지기 묻지 말지어다. 자, 법은 다 전했으니 물을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떠난 뒤 20여 년 후에 삿된 법이 요란할 것이니 나의 종지에 의혹을 지닐 것이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와서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불교 옳고 그름을 결정하여 종지를 세울 것이니 이것이 곧 나의 바른 법이니라. 20여 년이 지나고 나면 올바르게 깨달은 제자가 나와서 바른 종지를 세울 것이니 그것이 바로 나의 법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가사를 전하는 것은 옳지 않느니라. 지금 즉시 누구를 선정해서 내 의발을 전수하겠다가 아니라 20여 년이 지나면 내가 꼭 의발을 전수하지 않아도 그 누군가가 깨달음을 얻어서 나의 종지를 전하게 될 것이니라 라고 표현을 했죠. 여부신 오여 송선 대오 오조 전의 부법송 약거제일 조 달마송의 즉부합전의 청 오여 요송이라 그랬어요. 그대들이 믿지 않는다면 내가 선대 다섯 조사께서 가사를 전하고 달마 해가 승찬 도신 홍인 가사를 전하고 법을 부촉하신 개송들을 전해주리라. 만약 제1조 달마조사의 개송의 뜻에 의거하면 가사를 전하는 것은 옳지 않나니 잘 들을지어다. 내가 그대들을 위해 송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5조 1조에서 5조까지의 가르침을 잘 생각해보면 가사를 전하는 것은 옳지 못하나니 그분들의 가르침을 내가 너희들한테 전해주겠노라 라고 했어요. 자, 스승인 반야달마가 보리달마에게 반야달마가 27대 손이죠. 보리달마가 28대 손이니까 보리달마에게 내가 죽은 후에 67년이 지나면 동쪽에 중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전법을 하도록 하되 처음에는 남쪽에 머무르다가 훗날에 때가 무르익게 되면 자 남쪽이 어디요? 남쪽 처음에 양무지한테로 찾아오잖아요. 그잖아요. 자 남쪽에서 때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너를 때가 무르익게 되면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북쪽으로 가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북쪽으로 가도록. 그러나 행여 너무 빨리 떠나서 너무 빨리 떠나 새볕에 시드는 일은 없도록 하라. 그리고 마지막 개송을 자 보리달마에게 반야달마가 로행과 수리봉양 독자 처처 암도강이요 이라가련 쌍쌍마요 이주는게 구창창이라 해서 마지막으로 개송을 전했죠. 보리달마에게 길을 가고 물을 건너 상스러움 만나리 자신홀로 쓸쓸히 어두움의 강을 건너고 태양 아래 가련한 두 말의 모습이지만 두 그루 어린 개수나무 오래 무성하리라. 두 그루 어린 개수나무. 자, 두 그루 어린 개수나무가 뭘 뜻하는 걸까요? 응? 길을 가고 물을 건넜어요. 길을 가고 물을 건넜어요. 상서로운 만날이 그랬어요. 자신홀로 쓸쓸히 어두움의 강을 건너고 깨우침의 고해의 강을 뜻하는 거죠. 태양 아래 가련한 두 마리의 모습이지만 바로 뭐예요? 달마 대사가 가르침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어요? 두 가지로 전했죠? 어떻게 전했어요? 이행법하고 사행법을 전했단 말이죠. 이행은 이치, 진리로서 전하는 거고 사행은 실천행으로서 전하는 거란 말이죠. 두 마리 말이에요. 두 그루 어린 개수나무 오래 무성하리라. 그것이 결국은 싹이 터서 커다란 나무가 되리라 라는 이야기죠. 송활. 자, 제1조 달마가 송을 했어요.
5번 뇌 당국 전교 구미정 일화계 오엽 결과 자연상. 자, 달마대사가 이제는 누구한테 전했냐? 이조 해가에게 전하는 전법송이죠. 내가 본시 당나라에 와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여서 미혹한 중생을 구원하니 한 꽃에 다섯 잎이 열려 일화계 오엽이란 말이죠. 그 결과가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달마대사가 중국에 전하고자 하는 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달마가 중국으로 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많이 질문을 해요. 자, 우리가 학술적으로 보면 심심심 난가심이라 관시변법기 하고 차기야 불용치미로다라고 했어요. 마음 하는 그 마음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음이라 널리 펼치고자 하면 법기에 가득하고 거두고자 하니 바늘 끝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아본구심 불구불이니 요지삼계 공무무리로다. 야교 구불 탄구심이니 지연심심 심시불이니라. 나는 본래 마음을 찾을 뿐 부처를 구하지 않나니. 자, 마음을 찾을 뿐이지 부처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달마대사가 중국에 건너와서 초조인데, 선의 초조 달마인데, 뭐를 전하러 왔느냐? 자, 마음이 즉 부처이다. 심 즉시 불이요. 부처가 바로 마음이로다. 불 즉시 심이라. 요거 하나 전하러 왔던 거예요. 학문적으로 놓고 보면. 마음이 부처예요. 부처가 마음이다 하는 거. 그래서 본래 마음을, 찾을 뿐 부처를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삼계가 공하여, 욕계, 색계, 무색계죠. 탐진치도 본래 다 공한 거지요. 공하여, 한 물건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한 물건도 없음을 알았어요. 청정함을 알았어요. 달마가 깨달은 건. 알고 보니까 이 마음이 바로 부처예요. 부처가 마음이에요. 그래서 만약 부처를 구하고자 한다면 마음을 찾아야 할 자니, 다만 마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니라. 그래서 달마가 초조, 선의 초조가 되어서 중국에 전하게 된 것이 바로 마음이 부처예요. 부처가 마음이 되는 거. 그걸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달마가 무엇 때문에 왔느냐? 뭐 그러면 선문답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뭐각 스님마다 다 다르게 표현을 하세요. 자, 그런데 마음 알기를 구하지 말아라. 마음을 아는 건데 마음 알기조차 구하지 말아라라고 했어요. 아본구심 심자지니 구심부득 지심지라라고 했어요. 내가 본래 구하는 마음도 마음이 스스로 가지고 있나니, 내가 마음을 구하려 하는 그 마음도 마음이 스스로 가지고 있으니, 마음을 구하려 한다면 마음 알기를 바라지 말아라. 왜? 내 본래 마음은 청정한 마음이니까, 여기서 마음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구한다라고 하면 청정한 마음이 뭐예요? 없어져 버리죠. 청정한 마음 속에는 마음을 구해야 부처를 찾아야, 이런 생각이 없어요. 부처를 찾아야 되겠다, 마음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조차도 없는 청정함이 바로 불성이에요.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부처예요. 근데 부처를 찾아야 되겠다, 청정한 마음을 찾아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이 자체가 청정함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구하려 한다면 마음 알기를 바라지 말아라라고 했던 거예요. 불성 부종 심해득이니 심생 편시 죄생신이라 하지. 부처의 성품은 마음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니, 구하려는 마음을 낸다라고 하면 바로 그 즉시 죄가 생기는 순간이라. 부처님께 깨닫게 해주소서 하고 빌고 이러면 그 순간 뭐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부처는 어디에 있어요? 불상이 부처가 아니에요. 바로 뭐 자기 마음이 부처예요. 근데 자기 마음이 청정한 마음을 찾는 건데, 청정한 마음에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러운 뭐예요? 똥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똥칠을 시키면서 무슨 깨달음을 얻는다고 절을 하고 빌고 읽고 쓰고 그러고 있네. 다 똥칠하는 거거든. 개왈 5번 내차 토하여 전법 구미정이라 일화계 오엽하니 결과 자연성이로다. 내가 본래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법을 전하여 중생을 건지려 함이니,
다섯잎을 이루어 한 송이의 꽃이 피니 결실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리라라고 해 있어요. 자, 제가 달마대사 선관법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꽃 하나를 이루는데 다섯 개에 어떻게 돼요? 꽃잎이 핀다는 얘기. 다섯 개의 꽃잎이 결국 하나의 깨달음을 이루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위신력, 위신력이에요. 부처님 위신력. 바로 일화계 오엽의 다섯 개의 꽃잎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 네 개의 꽃잎을 우리는 사해라고 해요. 네 가지 지혜, 사해. 그래서 부처님의 위신력, 보살님들이 위신력, 우리는 위신력에 힘입어서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보살님들이 우리한테 위신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보살님이 깨우친 위신력을 스스로 깨우쳐야 되는 것이에요. 불보살님께 비는 게 아니라 내가 깨우쳐야 돼요. 사지 육신통, 18불공법 아니에요, 위신력이. 네 가지 지혜와 육신통과 심력, 삼념주, 일대비심. 18불공법 아니에요. 자, 내가 본래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법을 전하여 중생을 건지려 함이니, 법을 전하여서 중생을 건진다라고 했지, 중생을 내가 끄집어낸다라고 안 했어요. 법을 전하긴 하는데, 법을 받아서 깨우칠 놈은 깨우치고, 말 놈은 마는 거예요. 깨우치는 놈은 구제가 되는 거고, 못 깨우치는 놈은 낙오가 되는 거죠. 부처님도 그래요. 부처님한테 빈다고 대신 한거 아니에요. 아, 배고프다고 밥 먹게 해달라고 빈다고 배가 불러져요. 돈 벌게 해달라고 빈다고 돈이 붙어져요. 자식 합격해 해달라고 빈다고 자식이 합격을 해요. 남편 사업 성공시켜달라고 빈다고 사업 성공을 해요. 코로나 없애게 해달라고 빈다고 코로나가 없어져요. 다섯 잎을 이루어 한 송이 꽃이 피니 결실이 자연스러이 이루어지리라. 일화계 오엽이요. 일화계엽이 소실육문집, 전등록, 육조단경, 달마혈맹론 다 나오죠? 이게 달마대사가 이조해가에게 준 전수계란 말이죠. 본래 있는 참되고 순수한 다섯 가지 지혜의 꽃인데 첫째는 대원경이에요. 대원경의 지혜라 말이죠. 자기의 생각을 삿대에 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울에 비추듯이. 거울에 꽃을 비추면 꽃이 나타나요. 뭐 책을 비추면 책이 나타나겠죠. 거기에 붙어서 나타나는 거 있어요? 있는 그대로 나타나지.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요. 산을 보면 산, 물을 보면 물. 거기에다 아이고 산이 아름답다, 물이 빠르다 이런 생각 없는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대원 경지예요. 그 다음에 평등성지라. 자기의 생각이 안 들어가면 평등하지 않아요? 마치 하늘에서 비를 내리든 눈을 내리든 똥을 던지든 땅이 반란 안 일으키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이게 평등성지예요. 좋다, 나쁘다, 시비분별 없는 거. 평등성. 그래서 지장보살의 지자가 땅 지자를 쓰는 거예요. 평등성을 지녀라라고.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지장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걸 배우라고 했더니 지장보살, 지장보살 이러고 있어요, 다들. 세 번째가 묘관찰지. 묘관찰지. 두 번째가 평등성지. 묘관찰지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르고 삿된 선악을 관찰하는 지혜예요. 선악을 관찰하는 지혜. 결국 여기서는 선악이다라고 표현하지만 시비분별하지 않는 그런 지혜죠. 그런 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관해서. 우리 지관수행하잖아요. 지관수행. 묘하게 관하는 거. 관하는 거. 지관수행은 뭐예요? 지는 뭐예요? 탐진치를 없애는 거. 관은 뭐예요? 오니공안이치를 관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걸 관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작지라. 중생들한테 천도제 지내, 뭐 얼마짜리 지내, 얼마짜리 기도 입지에, 뭐, 나를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중생들을 위해서 돈안 받고 천도제도 지내주고, 돈안 받고 기도를 좀 해주겠으면 해주고, 돈안 받고 기도 입자라 그러면, 아마 받을 스님 얼마나 될까요? 그 장사지.
정말 중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돈 받고 해줄 일이에요? 그냥 해줘야지? 할 줄 알면 그냥 해야지. 전부 장사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장사하라고 하지만 않았는데 전부 장사들 하고 있으면서 불교라고 사찰이라고 절사자 죄했어요. 큰 절도 무슨 사 무슨 사 가보면 다 장사들만 하면서 중생에게 이익과 즐거움을 주는 지혜를 터득하는 게 성소작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성품에 만들어라. 중생의 이득 주는 지혜를 만들어. 내가 이득 차지하려고 중생을 괴롭히는 지혜를 배우지 말고. 이게 네 가지 지혜, 사해예요. 이 사해를 갖다 부처님의 위신력, 지장보살의 위신력, 불보살의 위신력에 들어가는 게 네 지혜. 네 지혜는 꼭 뭐예요? 갖추어야 돼요. 그 위신력을 갖추어서 그 힘으로 갖다가 자기가 깨닫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원성취도 하는 것이지 불보살님한테 이루게 해달라고 동상한테 비는 게 위신력과 가피를 받는 게 아니다 말이죠.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다섯 번째가 이제 법계 채성제. 법계 채성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 바로 뭐예요? 만물은 모두 불심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 불심의 현상. 뭐예요? 모든 것은 다 마음, 불심이라는 것은 청정한 공하고 연기하는 지혜 아니에요? 바로 그러한 마음에, 공하고 연기하는 마음에 결국은 이치다. 그 현상이다. 이것을 아는 지혜. 이것을 터득하면 바로 뭐예요?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날마대사가 이조해가한테 법통을 전수할 때 이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조가 삼조에게 해요. 본래 연유지 종지 종화생 당본 원무지 화종화처생이라 본래 땅이 있는 인연으로 땅이 있어요. 땅으로부터 씨앗과 꽃이 피어나나니 이랬어요. 땅으로부터 모든 꽃과 씨앗이 피어나느니 라고 했는데 그 땅을 우리의 마음하고 비유를 해봐요. 희로애락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괴롭고 전부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으로 인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마음이 땅이에요. 그 마음의 땅이 지장보살의 지자의 땅이란 말이죠. 만약 본래 땅이 없다면 꽃이 어느 곳으로부터 피어날 것이 이류. 마음이 없으면 마음의 희로애락이 어디서 생기느냐는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이 희로애락이 생겨요? 살아있으니까 생기죠. 삶과 죽음은 우리의 마음이 육신에 있느냐 육신을 떠나가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곳으로부터 꽃이 피어나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이조해가에게 5번 내차토 전법구미정 일화계 오엽 결과 자연성이로다 라고 했고 이조해가는 3조 승찬에게 본래 연유지 종지 종화생 당본 원무지 화종화처생이라 본래 땅이 있는 인연으로 땅으로부터 씨앗과 꽃이 피어나느니 만약 본래 땅이 없다면 꽃이 어느 곳으로부터 피어날 것이리요 라고 전법계를 주었어요. 자 시간상 오늘은 고까지만 하고요. 과연 육조 해능이 의발을 전수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바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달마에서부터 오종인의 가르침까지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지요. 자 오늘 육조 어단경 육조 해능 스님 편이죠. 육조 단경 제29전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6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D 불교교육대.